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 혜수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얼굴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다영쌤이 그려주신 거예요. 제 얼굴을. 다영쌤이 제 얼굴 박사거든요. 제 그림 앞전에 드로잉 영상이 다영쌤 영상이 하나 올라가 있을 텐데 그거 한번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보고 가셔도 돼요. 자, 이제 베이스를 들어가 볼 건데요. 베이스는 그냥 뭐 본인이 쓰는 파데 색깔로 하시면 안 되고 화이트에 옐로우, 오렌지, 그리고 오페라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섞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톤은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 전체를 목까지 한 톤을 싹 크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리네요. 뭐 눈동자 남기고 가지 않고 그냥 크게 물똥 남지 않게 밑에 쪽에는 길게 빼주세요. 네, 이렇게 살색 부분이 다 칠해졌어요. 그죠? 이제 여기에서 한 톤 정도 어두운 컬러로 들어갈 건데요. 아까 섞었던 색들을 그대로 한 번씩 더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메이크업이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훨씬 더 잘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칠하실 때 되게 뻑뻑하게 칠하시면 안 되고 되게 맑게 칠해주셔야 얼굴이 되게 맑게 나와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어느 정도 끝났죠? 그리고 나서는 제 메이크업 순서에 따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눈부터 공략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딱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잡혀줘야 화장이 가볍게 먹는다고 해야 되나? 더 막 떡칠을 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쨍한 부분을 먼저 잡아주거든요. 되게 가볍게 칠을 한 다음에 양쪽 끝을 이게 동공이라고 하면 여기 끝을 한번 싹 더 잡아주는 그죠? 눈매가 약간 또렷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고 난 다음에 약간 유리알처럼 묘사를 넣어줄게요. 눈알이 좀 반짝반짝한 걸 좋아해서 맑은 눈, 맑은 눈동자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어두운 게 딱딱 잡혀있는 게 확실히 대비가 잘 생겨서 그림이 좀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그냥 어두운 거 든 김에 콧구멍까지 해버릴까요? 그걸 하는 김에 또 아이브로우까지 해주죠. 이 아이브로우를 머리톤이랑 똑같이 하지 않고 약간 더 한 톤 밝은 색으로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약간 밝은 갈색으로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로 음영 넣는 거를 좋아해서 음영감이 조금 있는 눈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게 뷰티 방송 같네요. 그죠? 여러분 그림 교실 맞습니다. 맨 처음에 만들었던 피부색에서 라이트 레드 하나를 추가를 해서 음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마치 제 생얼을 보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끄럽네요. 이 코 부분에 음영을 살짝 줘보겠습니다. 되게 밝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타버리면 코가 뭐야, 진짜 분필처럼 나오거든요. 입술 밑에도 음영감을 살짝 넣어줄게요. 점점 얼굴에 윤곽이 살아나고 있네요. 이 목 라인에도 이와 같은 톤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뼈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꼭 다영쌤의 드로잉 편을 봐주세요. 눈을 그릴 때에는 눈매를 뚜렷하게 칠해주는 게 좋습니다.
눈꺼풀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애교살을 그려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립을 칠할 때에는 안에서부터 칠해주셔야 자연스럽게 칠해집니다. 아, 너무 예쁘게 그려졌어. 말도 안 돼. 풍부한 색감을 위해서 머리의 반을 다른 색으로 칠해 주었습니다. 베이스를 대충 깔고 이제 덩어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얼굴에 붙어 있는 부분 중 안으로 들어가는 쪽부터 진하게 눌러서 얼굴과 머리카락의 대비를 더 세게 내줍니다. 머리카락을 한올한올 그려주기보다는 덩어리 위주로 그려놓은 뒤 어색한 부분을 잔머리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머리의 바깥쪽은 더 연한 색으로 풀어주어야 가발 같지 않고 뒤가 부드럽게 풀립니다. 얼굴을 색연필로 정리해줄 건데요. 컬러는 PC1001, 1085, 939, 1091을 사용할 겁니다. 귀와 코의 음영을 잡아주면서 얼굴에 난 붓자국을 매끄럽게 색연필로 넘겨줍니다. 옷은 사선부 8호를 사용해서 밑색을 깔아줍니다. 어둡게 잡혀야 할 부분은 뉴트럴 틴트와 세피아를 섞어서 툭툭 찔러줍니다. 옷의 라인도 몸의 그리드에 맞춰서 들어가주세요. 몸의 어두움은 색연필로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음영감을 넣어 맞춰주면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